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단월면 삼가리에 나와 있습니다. 단월면 삼가리 굉장히 멀리 나와 있죠.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아, 세컨하우스예요. 세컨하우스인데 아, 2억대고 가격대도 괜찮고 2차선에 이렇게 붙어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진입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변 굉장히 좀 청정지역이고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 지금 펜션 단지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요 바로 옆에도 지금 토목공사 중이라 약간 어수선하긴 한데 지금 보면은 주변에 펜션 단지들도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좀 청정지역인 그런 지역입니다. 삼가리 요 앞에 이렇게 보면 물도 좀 흐르고 있고 그냥 산속에 뭐 완전히 파묻혀서 외로움을 잘 안 느끼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인데 제가 지금 내부를 싹 다 둘러봤는데 아 자주 안 오시나 봐요 사장님이. 아 역시나 환기가 안 된 그 결로와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예, 좀 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좀 외관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데 소유자분이 조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 영상 찍은 것도 보시면 혹시라도. 근데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일단은 촬영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차가 이쪽에 있고 2차선 도로 바로 접해 있고요. 진입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들어오시고 안경사로 되어 있고요. 자 올라오는 시작부터 여기 도로가 꺼져 있죠. 요거 좀 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일반 세단은 예, 하부 좀 긁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올라오시면 여기도 좀 꺼져 있고 예, 그죠? 여기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도로가 조금 예, 좀 파헤쳐진 것 같고. 좌측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에요. 하얀색 스타코로 마감되는 이 주택인데 아 일단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차하시고 정화조 있고요. 일단 장점 중에 하나 아, 잔디 관리가 굉장히 편하게끔 보도블록으로 싹 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풀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창고 겸 보일러실 같은데 아마 닫혀 있을 것 같아요. 열려있네요. 네 보일러실 예,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예, 석유도 여유롭게 좀 미리 좀 쟁여 놓으셨고 예, 창고로 쓰고 계시고. 아우 춥네요. 그리고 지금 경기 따라서 지금 철제 펜스가 쳐져있는데 싹 다 녹슬었어요. 다 녹슬었습니다. 칠을 다시 해줘봐야 그죠?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좀 그렇고 여기 이제 화단 라인 따라서 화단도 조성을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이제 잘 안 오시니까 이렇게 좀 볼품 없게 좀 돼 있고 소나무가 중간에 하나 딱 버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 가보시면 하여튼 전체가 요 보도블록 요 시공은 아 돈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 야외 수도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화덕이 있습니다. 여기 화덕 위에 저 천막 안에는 굉장히 큰 가마솥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뭐 그쵸 바베큐장이죠. 바베큐장. 근데 여기는 뭐 누가 뭐라 할 뭐 그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에어비앤비 돌려도 될 것 같고 쉬러 오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뭐 그릴도 큰 그릴 하나 보이고요. 경계는 저기 딱 여기 포장되어 있는 보도블록 되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스통 있고 한데 여기도 마무리를 좀 보도블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외관은 뭐 나름 그래도 그죠? 관리가 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데크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예, 방부목 데크가 칠한 지 좀 돼 보이고요. 예, 요 밑에 이제 주택 요 공간 이쪽에 이렇게 좀 떠 있는 공간이 좀 있고요. 예, 풀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자 외관은 뭐 깔끔한 편입니다. 이렇게 예, 일단은 요 보도블록 포장 예, 굉장히 좋네요. 잘 돼 있고 데크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오시면 바로 올스텐 바니쉬 좀 칠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멘트 블록조 주택이기 때문에 아 예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고 징크 지붕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춥습니다. 와 굉장히 춥네요 오늘. 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관 들어가시면은 전실 있고 좌측에 신발장 예 정면에 3단 슬라이딩 도어 들어오자마자 여기 예, 들어오자마자 결로 예, 보입니다. 우측부터 보죠. 우측으로 쭉 가시면 바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 전기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필름 난방
나중에 확장을 한 듯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지금 해가 안 드는 부분에 다 싹 다 곰팡이입니다. 아, 예. 아쉽죠? 천장은 괜찮아요. 천장 부분은 지금 현재 누수나 이런 거 발견되지 않았고요. 해가 안 드는 부분에 저렇게 결로가 좀 있는 부분. 자, 방 보셨고, 나오시면 이제 복도 따라 나오시면 우측에 여기도 방인데, 방이 다 약간 좀 북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예, 싹 다 뜯어내고요. 단열재 하나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지금 해가 안 드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이쪽 지금 다 곰팡인데, 지금 누수 체크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예, 그쵸, 여기가 좀 심각한 이 방이. 이 방이 이제 큰 안방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상태가 안 좋고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뭐 화장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공간 돼 있고, 특이하게 욕실이 이렇게 세탁실과 욕실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욕조도 있고요. 월풀 욕조네요 또. 예, 이렇게 돌아서 가면 거실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거실로 바로 나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욕실을 좀 두 개 뺄 거 그냥 아예 크게 하나로 빼신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 주방 오픈형으로 구조, 오픈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오픈형 구조로 돼 있고, 뭐 그냥 저냥 무난한 인테리어로 돼 있고요. 이중창 사중유리, 예, 가중률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일러를 좀 살짝 틀어 놓은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런 거는 좋네요. 닥트, 예, 닥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공기 순환 장치죠.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나름 신경을 써서 뭐 이렇게 좀 짓기는 하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자주 안 오시다 보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고기 꺼서 먹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는 이제 바비큐장으로 나갈 수 있는, 야외 테이블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창도 빼놓으셨고, 네, 이렇게 뭐 돼 있는 단촐한 구조입니다. 예, 방 두 개, 예, 욕실 널찍하게 하나, 거실 겸 주방, 요게 다예요. 요게, 예, 요게 답니다. 예,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냥 단순하고 깔끔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예, 주말용 세컨하우스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조금 그래도 들어갈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소개시켜 드렸던, 예, 단열면 산음리, 예, 산음리에 소재하는 주말형 세컨하우스 아담한 세컨하우스 소개시켜 드렸고요. 내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결로라든가 이런 곰팡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수리하셔야 됩니다. 예, 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주변 옆에 단지 개발 중이라서 약간 소음이라든가 조금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좀 있다. 하지만 앞에 2차선 굉장히 가깝고 보도블록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하고의 어떤 전쟁을 벌일 일이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뭐, 예, 뭐 좋습니다. 예, 그냥 완전 산속 파묻혀 있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전방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철탑이 지나가요. 가는데 상당히 좀 멀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육안상 보이기는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고도 높고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거 말고 우사 뭐 이런 건 없고, 뭐 묘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근데 이런 데 묘는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묘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예, 고라니는 좀 있을 것 같네요. 고라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올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예, 뭐 어쨌든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산골짜기에, 예, 이렇게 좀 산장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2억대였고 수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관리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매물도 좀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나왔고요. 너무 추워서 제가 좀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